좋은 오후. 벌써부터 무도회 준비 중이네. 그래. 이 내가 너를 도와주러 왔지. 일단 빨리 내가 대단하다고 말해봐. 긍정적인 상태 설정이지? 이름하여 사랑을 날아보는 마법의 눈. 이 상태 설정의 발생 시간은 밤 11시부터 자정까지. 특별한 사랑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빛나는 사람으로 보이는 둘도 없을 기회지. 다시 말하자면 오늘 그가 정답인지 알아낼 수 있는 기회야. 영애, 오늘 무도회에 참석하셨군요. 그리고 정말 자네가 왔군. 그래, 자네는 피아의 경호 인력으로 참석했어. 그런 것 치고는 복장을 잘 차려입었는데. 복장으로 치면 자네가 더 화려하지, 안 그래? 나는 파트너 자격으로 참여했으니 말이야. 제이든과 할 말이 있어서 오신 것이지요. 자리를 비켜드리겠습니다. 아까 녀석이 말을 꺼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
저는 그냥 장수가 장수인지라. 그래서 장미가 있는 정장을 입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말하니까 변명 같네요. 이렇게 된 거 용애가 제 장미를 받아주면 좋겠네요. 농담입니다. 죄송해요. 제가 선을 넘는 얘기를 했네요. 알았네. 정말 죄송하지만 기사단 소집이 있어 자리를 조금 비워야 할 것 같습니다. 나중에 다시 말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요. 왜 벌써 무도회장을 나오신 건가요? 아직 무도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. 길을 잘못 찾으신 건가요? 원하신다면 다시 회장으로 배웅해드리겠습니다. 왜 저를 찾아오신 건가요? 무도회장 안에는 영예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.
여기서는 사랑이라는 마음을 품어 영예를 잃는 것이 정말 두렵습니다. 사랑이라는 마음이 두렵고 사랑이라는 행동이 두렵습니다. 하지만 오늘 밤 영예가 원하는 것이라면 저는 이것으로 제 마음을 대신하겠습니다. 영예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입니다. 누구나가 탐내는 아름다운 사람이죠. 지금 저는 더 이상의 욕심을 낼 수는 없습니다. 언젠가 영예에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사람과는 입맞춤으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해주세요.